하루하루 한국을 빛낸 100명의 위인들. 다섯 번째 위인. 우리 역사에서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하며 만주벌판을 누빈 광개토 대왕. 위인 광개토 대왕. 출생 374년, 사망 412년. 시대 고구려. 직업 왕. 고구려의 태자 담덕은 고궁량왕이 세상을 떠나자 왕의 자리에 올랐어요.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구려의 제19 대왕 광개토 대왕이에요. 나를 따르라! 광개토 대왕은 왕이 되자마자 고구려 군사들을 이끌고 전쟁터에서 용감히 싸웠어요. 남쪽으로는 백제, 신라 등을 제압했고 북쪽으로는 거란, 요동까지 파죽지세로 정벌했어요. 우리 역사상 가장 넓은 땅을 차지한 때였어요. 당시 고구려의 수도인 국내성이 있던 지금의 중국 지린성에는 광개토 대왕릉비가 있습니다. 광개토 대왕릉비는 광개토 대왕의 아들 장수왕이 높이 6m가 넘는 큰 돌에 글자를 새겨 세운 돌 비석이에요. 광개토 대왕 릉비에는 고구려의 건국 이야기와 광개토 대왕이 이룩한 훌륭한 일들을 새겨 놓아 오늘날 우리는 생생한 고구려 역사를 알 수 있지요.